무에타이가 탄생한 나라 태국에는 무려 태국 정부와 태국 체육회에서 인정한 무에타이 단체 세계 무에타이 평의회 줄여서 WMC가 있습니다. 격투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웬만하면 얼굴 정도는 기억하시는 전설의 무에타이 파이터 블랙아웃도 WMC 챔피언 출신이고 지금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 단체는 전세계 최강자들만 모이고 WMC 벨트가 가져다주는 명예와 의미는 그만큼 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격투기가 마이너 스포츠인 대한민국 땅에서 WMC 패더급 아시아 챔피언이 탄생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비록 실력과 성적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세계 무대에서 국위 선양을 이룬 이우찬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우찬 선수는 현재 대한무에타이협회 국제부 이사와 대한무에타이협회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숨 한번 쉬겠습니다. 2013 대한무에타이 협회 고양시배 패더급 무승 2014 대한무에타이 협회 신인왕 2015 IFMA 월드유스 챔피언십 세계 청소년대회 한국 국가대표팀 코치 2016 IFMA 월드무에타이 챔피언십 세계 무에타이 대회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 2016 IFMA 이스테이시아 무에타이 챔피언십 동아시아 무에타이 대회 한국 국가대표팀 코치 2016 아시안게임 무에타이 한국 국가대표팀 코치 등등등등등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지난 2019년에는 WMC에서 패더급 아시아 챔피언으로 등극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 2016년에서 2018년에는 싱가포르 협회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 무에타이 국가대표팀에서 코치도 맡았죠. 신기하면서도 대단한 사실은 이우찬 선수는 이렇게 지도자와 선수의 역할을 모두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20승 1패 이우찬 선수, 이우찬 챔피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1987년 2월에 태어난 이우찬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에 빠져 선수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학업을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는 엘리트 체육인 출신이면서도 학업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3년 어느 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우찬 선수는 소풍을 대학로로 가게 되었고 이때 우연히 대형 스크린에 나오고 있던 입식 타격 대회 영상을 보게 됩니다. 당시 태권도밖에 몰랐던 이우찬 선수는 스크린에 나오는 경기를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고 바로 무에타이 체육관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당시 이우찬 선수가 거주하고 있던 일산에서는 무에타이 체육관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대안으로 근처에 있는 ITF 태권도 체육관을 다니며 평소에는 접하지 못한 전투용 태권도를 배우며 주먹 사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우찬 선수의 무에타이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7년이 되었습니다. 영어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된 이우찬 선수는 영어 공부도 하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당연시된 미국 문화를 배우고자 겸사겸사 미국 유학이란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어학과정 수료 후 대학으로 편입한 이우찬 선수는 화학공학을 전공하며 태권도 봉사활동을 하며 미국 땅에 태권도를 전파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0년대 중반에 UFC에서 활동한 올라운더 파이터이자 티토 오티즈 선수의 팀멤버이기도 한 아이반 살라베리 선수가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게 됩니다. 미국식 운동법과 학습법을 터득하여 시야를 넓힌 이우찬 선수는 이때 태권도에 한정되어 있던 자신의 운동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운동에 대한 마인드와 방식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며 운동을 할 수 있는 생활 태도, 됨됨이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시애틀 체육관 연합대회에 출전하여 K1 룰루 데뷔전을 치른 이우찬 선수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커리어의 스타트를 끊습니다. 오늘날의 이우찬 선수가 있기까지 그는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생활할 당시 근처 나라인 태국이 최강이다 라는 선입 때문에 이우찬 선수는 알게 모르게 견제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우찬 선수는 불만 한번 표출하지 않고 이를 악 물었다고 합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이겨내기 위해 오히려 더 큰 노력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항상 큰 상대와 스파링을 한 이우찬 선수의 몸은 성할 날이 없었지만 차별받는 타지에서 이마저도 전혀 티를 낼 수 없는 그였습니다.
경기조차 잡을 기회가 없어 이웃나라인 말레이시아까지 홀로 가서 세컨도 없이 시합을 뛰곤 했는데요. 당시 이우찬 선수는 이 상황이 너무 외롭고 서럽기까지 했지만 오직 타이틀전만을 생각하며 참고 버텼다고 합니다. 코치나 세컨도 없이 혼자 링 위에 오른 이우찬 선수는 밴디지를 직접 붙여야 하는 것은 물론 라운드마다 휴식 시간에는 물도 못 마실 뻔했다고 합니다. 역시 챔피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친 끝에 2019년 9월 1일 충주 무예 마스터십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무에타이 평의회, 줄여서 WMC의 아시안 챔피언이 됩니다. WMC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WMC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프로 무에타이 협회입니다. 이 기구는 지난 1995년 의회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태국 왕립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고 태국 관광부 산하 태국 정부 스포츠 협회에 의해 승인된 매우 공신력 있는 협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우찬 선수가 WMC 챔피언이 된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함께 시청하실 건데요. 그 전에 우선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날 경기 1라운드에서 상대의 팔꿈치에 이우찬 선수의 발등이 부러지는 부상이 발생합니다. 이우찬 선수 본인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원래 화끈한 스타일을 추구하고 승패만큼 경기의 재미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날은 경기 초반에 부상을 당한 만큼 고통 때문에 집중력이 흐려져 평소 스타일대로 경기에 임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아무튼 그럼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선수가 인류 역상 최초로 WMC 챔피언이 되는 그 경기의 주요 장면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우찬 선수의 상대도 마찬가지로 막강한데요. 유러피안 복싱 그리고 K1 챔피언 출신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시프 알하바이 선수였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상대를 살피며 강하게 로우킥,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이우찬 선수의 말을 빌리자면 유시프 선수랑 주먹을 몇 번 주고받고 보니 이 선수의 펀치 파워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느껴 자신의 베이스인 태권도를 전적으로 활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어우, 로블로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이우찬 선수는 평소에 격투기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복부 맷집에 자신이 있던 이우찬 선수는 들어오는 상대의 바디 공격을 그대로 받아주며 계속 밀고 들어갔습니다. 코너에 몰아놓고 날린 회심의 일격, 양발의 미들킥과 하이킥까지 역시 이우찬입니다. 유시프 선수의 위협적인 앞발킥 그리고 오른손 훅 때문에 이우찬 선수도 함부로 들어갈 순 없었죠. 상대방이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다는 것을 느낀 이우찬 선수는 전략을 다시 변경하여 자신의 장기인 인파이팅보다는 스텝과 킥 비중을 훨씬 더 높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부상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우찬 선수는 상대의 왼쪽 팔을 노리고 킥을 날리지만 이 묵직한 킥은 유시프 선수의 팔꿈치에 명중하고 이우찬 선수의 발등의 뼈에 부상이 발생합니다. 이우찬 선수는 이때 발등이 깨진 기분이 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격투기 스포츠에서 부상을 티내는 것은 상대 선수 보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너가 이겨! 라고 광고를 하는 격이니 이우찬 선수는 고통을 꾹 참고 경기에 임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부상당한 발을 안 쓰면 상대방이 눈치를 챌 수 있으니 그는 어쩔 수 없이 부상당한 발을 평소대로 사용하며 상대방의 킥을 체크해줍니다. 표정으론 티가 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 1라운드가 끝나기만을 기다린 이우찬 선수. 그는 거리를 벌리는 견제용 앞발 그리고 앞주먹으로 시간을 벌고 라운드를 끝냅니다. 1라운드 종료 후 이우찬 선수의 세컨은 다급하게 링 위로 올라와 코칭을 시작합니다. 이 인물은 다름 아닌 바로 대한민국 입식의 살아있는 전설 노재길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우찬 선수는 혹시라도 닥터 스톱으로 챔피언의 기회를 날려버릴까봐 부상에 대한 이야기는 세컨에게까지 숨기고 2라운드를 속행합니다. 쉬는 시간에 상대방 세컨이 눈치채고 알려주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깨달았는지 유시프 선수는 이우찬 선수에게 발부상이 있는 것을 안다는 듯 크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우찬 선수는 유시프 선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무에타이에 맞는 뒤차기를 장전합니다. 완벽하기는 아니었지만 뒤차기가 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역시 월드클래스들의 경기는 다르네요. 유시프 선수는
선수의 맷집도 장난이 아닙니다. 유찬 선수는 그 짧은 시간에 고통에 적응했는지 2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자신의 리듬을 찾는 듯 했습니다. 매섭게 주고받는 양 선수, 유찬 선수의 공격이 상대방 관자놀이에 제대로 꽂힙니다. 데미지가 들어간 것을 느낀 유찬 선수는 압박을 더 강하게 넣기 시작합니다. 발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한정적이라는 것을 느낀 유찬 선수는 마지막 라운드를 의식하고 페이스를 조절합니다. 무에타이 클린치 상황에서 상대의 팔꿈치와 무릎 공격이 나왔지만 다행히 유효탄은 없었습니다. 유찬 선수는 상대의 목을 제압하고 묵직한 니킥 한 방을 꽂아넣습니다. 제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3라운드가 시작합니다. 아드레날린 덕분인지 몸이 풀려서 그런 건지 유찬 선수는 부상당한 채로 1, 2라운드를 싸웠는데도 오히려 3라운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스타일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타이밍을 재기 시작했죠. 하지만 3라운드부터 몸이 풀린 건 유찬 선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민첩한 유시프 선수도 기어를 한 단계 올린 듯 빨라졌습니다. 부상으로 발차기 동작이 커진 탓에 1, 2라운드에는 계속 빗나가던 킥이 3라운드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명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찬 선수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상대방의 연속 레그킥으로 다리의 데미지가 상당히 보였죠. 참고로 유찬 선수의 세컨 노재길 선수는 이때 큰 소리로 자신있게 킥 10번만! 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유찬 선수는 아 이거 다 못 차면 무조건 진다! 라는 마인드로 끝까지 버티며 킥을 계속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벌한 접전이 끝이 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우찬 선수가 세계 격투기 역사에 WMC 챔피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우찬 선수는 매일 훈련을 하면서 따로 일까지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선수 생활만 하기도 벅찰 텐데 국가대표 감독의 대한무에타이 협회와 국제무에타이 연맹일까지 맡고 있는 이우찬 선수. 아 진짜 이 사람 무에타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 넘어서 그 진실성이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십시오. 유찬 선수는 곧 싱가포르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무에타이 TV에서 진행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한국인을 대표하여 출전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바로 촬영 들어간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태권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유학생활까지 거친 격투기 선수이자 지도자인 대한민국 무에타이의 얼굴, 대한민국 최초 WMC 챔피언 이우찬 선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이우찬 선수와 인터뷰도 진행하는 등 저희 차도로 채널에 정식으로 모실 예정이니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이우찬 선수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격투기 영상 올리는 격투기 유튜브 차도로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